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젊은 빙상인 연대라고 하는 단체도 오늘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빙상계에서는 이미 이런 성폭행 사실들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까? 뭐라 그래요? 알려져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알려져 있다라는 이 범위는 이제 예. 빙상계 내부에서는 뭐 소문을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예.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뭐 성폭력의 문제가 예. 비단 이 빙상계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죠. 또 스포츠계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입니다. 이 예. 스포츠에서는 뭐 지도자하고 선수 사이에 이제 권력적인 이 권력의 수직 관계라는 이 특수한 관계가 설정이 돼 있지만, 예. 우리 사회에서도 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이 불행히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 스포츠에서는 이 지도자가 선수 생명을 쥐고 있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점, 네. 여기에 또 이제 스포츠기만의 오래된 이 특수한 문화적 배경과 악습이 있다는 점에서 네. 이제 성폭력 근절이 좀 시급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동호 소장 보시기에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데 스포츠계가 유독 좀 심하고 그중 빙상계가 더 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빙상계가 더 심하다라기보다는 빙상계에서 상징적인 이 대형 사건이 많이 터진 거죠. 네. 이 다른 종목, 이 스포츠계 다른 분야에서도 저는 아마 밝혀지지 않고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지, 예. 빙상계에 못지않은 이 성폭력 사건들이 그동안 그 은폐되거나 묻혀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 평균보다 스포츠계가 좀더 심하다. 그럴 거라고 봅니다. 이게 뭐 통계 그제도 대한체육회에서 이 성폭력과 폭력에 관한 이 수치를 발표를 했고요. 네. 뭐 우리 사회에 이런 뭐 성폭력에 관한 이뭐 데이터들도 많이 있지만, 이 스포츠계에서는 일단 좀 폐쇄적인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초중고에서 운동할 때에도 선수들끼리만 예. 일정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는 폐쇄적인 구조이다 보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지도자가 상명하복의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더커 보이죠. 그렇죠. 방금도 제가 언급했던 젊은 빙상인 연대의 성명서를 보면 예. 빙상 적폐 세력을 보호하고 이들의 방패막이 돼주는 일부 정치 인사들에 대한 실체가 공개돼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았던데 이 일부 정치 인사가 뭐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저도 그 젊은 빙상인 연대의 그 성명서는 어제 이제 보도를 보고 그 내용을 파악을 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빙상인 연대 대표와는 얘기는 나눴습니다마는 예. 성명서 전문은 어제 이제 보도 내용을 봤습니다. 근데 뭐 짐작컨대 스포츠 단체를 운영하는데도 뭐 경제계 인사나 아니면은 정치권 인사와 관계를 맺고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이런 일이 오랜 기간 동안에 지속이 되다 보면 아하. 단체 운영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인물과 이 정치계의 특정한 인물이 서로 이제 그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죠. 자, 예. 이럴 경우에 그 성명서에서 적폐 세력으로 표현이 됐던 분과 이익관계를 공유했던 정치적인 인사가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 지원해주고 뒷배를 봐주는 이런 점을 지적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굽니까? 저는 짐작이 가는 인물은 저는 이제 물론 있는데, 예. 이런 얘기들이 나름의 이제 신빙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워낙 아. 이런 류의 주장이 아하. 정황상의 얘기 확실한 증거 없이 나오다 보니까 정황상의 얘기만으로 제가 지금 실명을 거론하기는 조금 좀 부적절한 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런 일을 계속해서 이 용기를 내는 분들이 많아지고 저희가 또 그런 배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예. 결국에는 밝혀내도록 해야지 되겠죠. 예. 조만간 젊은 빙상인 연대가 추가로 이렇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모아서 공개하겠다던데 그게 언제로 예정돼 있을까요? 오늘 이제 이 스포츠 단체들이 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예. 자, 이 자리에서 이제 젊은 빙상인 연대 대표가 그와 관련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예. 내부적으로 상황을 들어보니 아하.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제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이 선수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이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2차 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네. 때문에 이런 2차 피해에 대한 준비가 마련이 되고 선수들이 좀 더 솔직하고 불안하지 않은 환경에서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은 네. 곧 준비가 되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동호 소장 보시기에 이제 차제에 체육계에서 이 성폭행 뿐 아니라 폭행까지도 좀 발본색원 하려면 무엇부터 제일 먼저 해야 합니까? 딱 한 가지만 꼽아주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한다면은 네. 저는 대한체육회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그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대책안을 마련했는데 네. 제가 조금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새로운 제도 신설하지 않고 지금 있는 제도만 잘 활용을 해도 할 수 있다. 근절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법과 제도도 사람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대한체육회를 바꿔내야 한다. 이게 첫 급선무다. 이 말씀이네요. 예. 예,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스포츠문화연구소 최동호 소장이었습니다.